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나는 슬퍼서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슬퍼요 진짜. 제가 이 옷을 입고 지금 촬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기 들으셨죠? 비건이 파산 신청한 거죠? 비건이죠. 원영 최근에 잘 돼서 네가 사면 안 돼? 내가 사서 내가 뛰고 싶은 만큼 뛰고 내 마음을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진짜 그 벤치에 앉았던 그 심정은 진짜. 제가 그러면 만수로 조수로 되나요? 조수로? 아니야. 거의 선수 출신 구단주가 있나요? 데이비드 베컴 경기 출전 안 하잖아요. 저는 출전하겠습니다. 못 잃은 꿈, 무료 유니폼 입고 번호 5번까지 달고. 옷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지금? 무릎을 덮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와야 돼. 이 정도는. 이래서 실패한 거예요. 바지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떻게 축구를 해. 사이즈 제가 지금 보니까 X라지. 단총을 X라지로 하신 건가요? 그냥 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지? 내 몸이 X라지가 아닌데. 이런 작은 거 하나서부터 이제 세밀하지 못했던 거야.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별의별 다 대고. 아니 근데 댓글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꾸어도 보급형 축구화 신었다는 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지? 이제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있을 텐데 조원이 아디다스 치면 나오대. 예 근데 진짜 이게 좀 보급형. 사실 여기에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5만 5천. 이게 또 문제인가? 이걸 신고 또 영국에서 뛰었으니 무시당할 만해. 왜 그걸 신으신 거예요? 루틴이었죠. 제가 K리그 우승을 하고 베스트 11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는 대상도 받았고 좋은 해에 그 기운을 받아서 그 축구화를 바로 신고 나갔는데 실패했네요. 축구화 문제가 아니었네. 아 축구화 문제는 아니죠. 유니폼 이런 거 탓해서 뭐해요. 사실 크긴 크고 너무 불편한. 다시 위건 얘기로 돌아가서 남자 위건이 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위건이 얼마나 안 좋게 되는 거야? 어이 뭐야 이 형이 어디 없어요. 위관하니까 보원이 프리미어리그 다 바로 나오네. 진짜 홈페이지에 가서 스타트먼트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사를 볼까요? 어우 퀸즈 파크 레인저스 줄라이. 아이 잘 알아요 지금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좀 레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홈페이지만 봤을 때는 어수선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스테이트먼트 그게 아마 파산에 대한 이야기. 뭐 영어 좀 하시네요. 파산 관리 돌입. 아 파산 관리를 이제 받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무관중으로 매출이 좀 오르지 않는 상황이니까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살짝. 이사회가 임명한 제3의 파산 관리인. 이게 내가 될 거야. 안 되겠다. 저희 계좌 하나 여시죠. 이건이 재정적으로도 아주 뭐 훌륭하진 않았거든요. 한 20% 수준밖에 못 줄 거다. 와 너무 크다. 진짜 너무 큰데요. 진짜 탑리그 팀 밑에 팀들이 파산 신청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팀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쉽네요. 저도 이건의 애정이 정말 많거든요. 직구게 좀 장난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수하고 싶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처음으로 유럽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줬던 팀이니까 좋은 분이 또 나타나셔서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전부 다 지금 무관중으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경기장 직접 직관하고 싶고 미건에 가서 정말 경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네요.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 미건 가야돼 와우 가야돼 옷이 너무 커 가야돼 바꿔야돼.